저희는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달려가자고. 식사 천천히 하고 오세요. 와. 근교 나가서 새로운 메뉴 먹기. 새로운 메뉴. 새로운 메뉴? 오늘 랜덤 점심 먹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거를 랜덤으로 빠라라라라 돌려서 그걸 먹는 겁니다. 네네. 뭐 문제 있나요? 비싼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우리 신라호텔 런치 코스랑. 근데 그 생각보다 안 비싸요? 코스가 이게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뭔데 이게? 랜덤 점심 챌린지 하세요. 이거 진동아니야. 점심을 랜덤으로 오늘 골라서 먹게요. 아니 걸리겠어요? 일단 해봐요. 하는 거 걸리겠어요. 지금 바삭바삭 하고 있어요. 아, 하세요? 아, 저는 진짜 하는 겁니다. 기동 씨. 네? 이동하시죠. 자, 일단 메뉴 한번 사장님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계속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으로. 오케이. 자, 우무수고. 오케이. 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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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우리가 사야 될 게 뭐죠? 삼겹살. 근데 오늘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방송은 방송이더라도 맛있는 걸 오랜만에 해주고 싶어. 아마 제주도 그 마음인 것 같아. 빨리. 구조. 네. 저거 대형 식당에다가 오늘 코스 요리 딱 설명하면 다시 해줘. 삼겹살 내 담당이야, 너 담당이야? 먹어야지. 그럼 셰프가 하는 건 뭐야? 자, 여러분들 그 코스 요리 준비돼가지고 일단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수고합니다. 부천주에 항상 기사를 위해 노고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는 바입니다. 오늘 네 가지, 세 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스 워러라고 맹수 하나씩 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두 번째 전체 요리로 블랙빈 소스 루들 짬바게리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3 between 스킨 3 between 겹 스킨 살 삼겹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냉수부터 차가운 거를 잠시만요. 네. 조금 더 차가운 거를 먹어. 아, 네. 아, 메뉴 좀 더 차갑게 달란다. 아, 맛있어. 차가운 음식이시군. 이라시아이마세. 한 분을 드릴게요. 따뜻한 메뉴. 자, 됐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괜찮아. 아니 올리브유를 누가 후첨해요? 자 점심! 점심! 점심!
두 번째 우리 블랙핀 소스도 나왔습니다. 양이 균일하게 담기지 않았 양 차이 한 번만 치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즐기고 계시면 세 번째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맞아,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와. 야,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어. 어. 끝났습니다. 여기 나주시면 김치 없다. 야, 김치 없냐? 없어. 밥 먹던 김치 있으면 입을 찢어버린다 그래. 야, 인사 볼게. 어? 입맛에 맞냐고 물어봐야지. 왜 네가 물어봐? 입맛에 맞으시는지. 아, 제 피드백을 좀 받아봤거든요. 고기가 좀 덜 익었대요. 어때요? 덜 익었다고요? 네, 고기가 좀 덜 익었다고.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밥 먹어! 아니, 고기를 덜 익었다는데 밥을 왜 먹어요? 덜 익었지. 뭐하냐고 여기서. 그럼 나 안 되는 거. 입맛이 맞는지는 네 입에 나가는 거 같아. 자, 이렇게 랜덤 점심 뽑기에서 기동이 헬스키친으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 많이 좀 부러우셨죠? 별점 5점 만점 중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5점. 야, 5점 하나. 요.